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즐거운 한글날 연휴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대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하나쯤은 라인업에 이 장르의 시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 포진해 있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들은 거의 다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스타일 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시계라고 하면 티쏘의 PRX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퀄리티나 스펙 면에서 우월한 시계를 꼽으라면 얼곤의 어드벤텀 정도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패션 시계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스타일 면에서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제공하는 D1 밀라노 같은 시계도 있었고, 약간 디자인의 세련됨은 부족하긴 하지만 국산 브랜드라는 점 때문에 응원하게 되는 몽시엘의 시계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피나커의 보트거도, 인덱스가 다이얼에서 떠있는 듯한 효과를 연출을 한 시계라서 재밌는 시계입니다. 오늘은 시티즌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티즌은 올해 초부터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더 시티즌이라는 리테일가 6,000불의 하이엔드 시계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스위스의 무브먼트 회사인 라주페레랑 협업을 해가지고 가공할 만한 스펙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스포츠 시계를 내놨던 건데요. 그 이후에 점점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내놨는데, NJ0150 시리즈는 오늘 다룰 시리즈인데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는 시티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리테일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자막으로 나갈 텐데, 저는 백화점에 가서 할인을 적용받아가지고 50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매장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40만원대 후반에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구로 사면 한 10만원 이상 더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지만 뭐 직구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출시는 몇 가지 면에서 많은 시계 팬들한테 반갑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으로 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가 50만원대까지 내려오는 시계가 잘 없었죠. 그런데 시티즌이 드디어 그 가격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울 거고요. 두 번째로 시티즌의 고정 팬들 중에서 에코드라이브 말고 시티즌이 만든 오토매틱 시계도 경험해보고 싶다,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출시를 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전반적으로 70년대 모델들과 달리 2010년대 이후에 리부트가 되면서 대부분 사이즈가 커졌는데, 그러면서 한국분들 중에서 손목이 좀 가는 편인 분들한테는 다소 큰 시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뭐 티쏘의 PRX가 굉장히 스타일 면에서 완성도가 높긴 하지만은 크게 느껴지는 위아래 길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보다는 위아래 길이가 좀 짧은 시티즌의 NJ0150 시리즈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젠타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젠타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처음 개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만은 젠타는 이 장르를 가장 성공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는 1969년에 나온 오메가의 컨스텔레이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메가의 디자인팀에 젠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최초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는 젠타와 무관했다고 보는 게 더 안전한 추측일 것 같습니다. 티쏘의 PRX도 그렇고 시티즌의 NJ0150도 그렇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이긴 하지만은 젠타의 특징으로부터는 살짝 벗어나는 좀 더 기본적인 디자인의 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일 면에서 완성도는 PRX보다 살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디자이너가 다이얼뿐만 아니라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시계 디자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통합된 디자인으로 선보인다는 게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티즌은 다른 회사의 시계를 따라했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뭔가 짜깁기한 느낌으로 NJ0150을 내놨습니다. 케이스까지는 굉장히 각진 느낌의 다른 회사도 만드는 그런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은 뜬금없이 브레이슬릿은
프레지던트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을 붙여놨어요. 뭔가 이런 프레지던트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이 어울릴만한 힌트 같은 게 다이얼이나 케이스에 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서 디자인의 통합성, 일관성 같은 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기는 나쁘지 않아서 제가 백화점에서 직접 봤는데도 이 시계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케이스의 직경은 40mm인데 이런 장르의 시계들이 흔히 그렇듯이 베젤의 직경은 38mm로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길이 참 중요하실 텐데 이 장르의 시계들 위아래 길이들이 전반적으로 긴 감이 있었으니까 이 시계는 45mm로 상당히 접근 가능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 링크에서 가운데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링크 부분의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를 재면 49.5mm로 이 시계도 실질 위아래 길이로 따지면 조금 긴 감은 있지만 그래도 동가격대의 다른 시계에 비하면 위아래 길이가 그렇게까지 긴 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오타의 9000번대 무브먼트를 썼다면 두께를 상당히 얇게도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살짝 아쉬운 무브먼트인 미오타의 8000번대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계의 두께가 12mm에 가깝게 두꺼워졌는데 이 두께를 숨겨보려고 케이스의 옆부분은 얇게 만들고 케이스 백 뒷부분만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시계가 손목 위에서 뜨는 느낌?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를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계 사이즈가 다른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게 하는 또 다른 기어 요소가 바로 이 브레이슬릿입니다. 보통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브레이슬릿의 너비도 상당히 넓은 경향이 있는데 이 시계는 22mm로 시작해서 18mm로 좁아지는 어떻게 보면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답지 않은 브레이슬릿의 너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진 케이스는 특징적인 부분이 다른 회사의 시계들에 비해서 폴리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중저가 시계들이 폴리시를 하게 되면은 피니쉬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폴리시 된 부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브러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가격대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티쏘나 얼곤의 시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시티즈는 과감하게 폴리시 된 부분을 넓게 잡았습니다. 베젤도 꽤 넓은 부분이 폴리시가 되어 있고 모서리 폴리시도 그렇고 케이스의 측면도 폴리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의 가운데 링크 부분이 다 폴리시가 되어 있어서 특히 좀 폴리시 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쩍번쩍거린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용두가 꽤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 만들려고 디자이너가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시 방향에 숨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4시 방향 용두가 만지기가 힘든데 심지어 숨어 있다 보니까 손톱을 쓰지 않으면 아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방수 성능인데요. 50m의 방수 성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께랑 생김새를 봤을 때는 100m를 충분히 상회하는 방수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데 방수 성능이 또 아쉽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시계를 지향하는 시티즌의 그간의 어떤 기조와도 좀 안 맞는 면이 있고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답지 않은 디자인의 비일관성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목 위에 있을 때는 또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니쉬의 수준은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참 묘합니다. 제가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랑은 상당히 벗어나는 시계인데 그래도 막 비판을 하기에는 그냥 보기에 괜찮아요.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를 채택하고 있고 내부의 무반사 처리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면이어서 가독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3시 방향의 날짜창 부분에 사이클롭스를 적용을 해서 날짜 숫자를 크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시계 유리의 아래로는 약간의 선버스트 효과가 적용된 검은색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녹색이나 노란색 다이얼도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일단 검은색과 파란색 보수적인 색깔 위주로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검은색을 구매를 했는데 단정한 시분침과 인덱스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광 인덱스는 바형태로 생겼는데 금속 테두리가 잘 둘러져 있어서 빛에 영롱하게 반응을 하고요. 시분초침도 밋밋하지가 않고 특히 시분침의 가운데 빗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빛에 또 화려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이얼의 프린트가 조잡하지 않은 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시티즌이랑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밖에 없는데 정갈하고 단정한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다이얼을 확대해서 찍어봤을 때 이 가격대 시티즌 시계들의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쏘의 PRX가 올려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한 건지 확대해서 봤을 때 느낌이 PRX에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PRX 오토매틱 버전의 와플 패턴처럼 흥미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은한 썬버스트 효과 아래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주는 다이얼입니다. 불을 꺼보시면은 일본 시계들이 야광은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습니까? 이 시계도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스크루인 방식의 케이스백을 결합시켜놨고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식은 없지만은 금색으로 도금을 해놔서 이 금색 도금이 또 제 취향은 아닌데 8210 무브먼트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오타 8000번대 무브먼트의 설계는 1970년대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 풍으로 연출된 무브먼트도 아니고 진짜 70년대 설계를 활용하고 있는 시계라는 점이 고증의 철저한 시계를 찾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무브먼트의 작동 방식이 굉장히 예스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유한 설계상의 특징이 있어서 시계를 세게 흔들면은 초침이 잠깐 멈췄다가 가요. 이거는 사실 현대 무브먼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인데 70년대 설계라서 미오타 8000번대 무브먼트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도를 완전히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핵 기능이 없는 무브먼트예요. 50만원대 오토매틱 시계라면 당연히 핵 기능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방향 로터라서 시계를 세게 흔들면은 저항이 걸려 있지 않은 방향으로 로터가 세게 회전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웅웅웅 하면서 발생을 시킵니다. 이런 느낌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벨주 7750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아주 비싼 시계에 이 무브먼트가 들어갔다면은 비판을 하겠지만은 50만원대 시계에서 특히 70년대 풍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에서 미오타 8000번대 무브먼트는 나름대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를 고르실 때 유심히 봐야 하는 게 브레이슬릿이죠. 왜냐하면은 이 장르의 시계들은 일반적인 러그 형태가 아니라 브레이슬릿이 바로 이렇게 시계 케이스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산 브레이슬릿을 이 시계를 사용하는 한 계속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세이코가 됐건 시티즌이 됐건 일본 시계들이 중저가 모델들에다가 좋은 브레이슬릿을 붙여주지가 않죠. 이 시계도 좋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안정적인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슬릿입니다. 뭐 7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런 흐물흐물한 프레지던트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인데 뭐 케이스와의 유격은 별로 없고 조각사의 유격도 심한 편은 아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길이 조정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좀 사람들이 문제적이라고 보실 부분이 클래스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다 어지간한 시계들은 밀드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렴한 느낌의 스탬프드 클래스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세 조정 칸이 세 칸이 있고 뭐 스탬프드 클래스프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브레이슬릿이라고 생각이 되고 브레이슬릿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중저가 일본 시계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또 만져봤을 때 거친 구간이나 이런 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친 구간이 없다는 얘기는 가격대를 감안하셔서 좀 들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뭐 티쏘의 PRX 같은 것도 거친 구간이 없는 브레이슬릿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 이렇게 꼼꼼하게 만져보면은 살갗에 잘 닿기 힘든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 시계는 어쩔 수 없이 좀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일체형 브레이스의 시계를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피부에 닿는 부분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꼽자면 클래스프의 그 모서리 부분이 조금 거친 구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다. 자, 이제 일체형 브레이스의 시계를 100만원 이하에서 거의 다 다룬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디렌초라고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중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가 있는데, 그것만 다루면은 이제 100만원 이하에서 다룰 만한 시계들은 거의 다 다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계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든지 퀄리티가 조금 모자라는 브레이슬릿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점이고, 또 두께가 두껍다는 점도 단점인데, 그래도 시티즌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만듦새, 그리고 가격대 평균을 상회하는 케이스의 피니쉬, 그리고 다이얼 퀄리티가 진짜 이번에 좀 괜찮은 편이고, 야광이 동가격대 시계들보다 많이 좋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오토매틱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산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은 얼곤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오토매틱 모델이긴 하네요. 얼곤이랑 비교했을 때 얼곤은 더 상위의 무브먼트인 미오타 9015를 쓰니까 가성비는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곤은 브랜드 파워가 별로 없는 마이크로 브랜드이고 국내에서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쯤이면은 이 시계가 가진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은 충분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티즌이 내놓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티쏘의 PRX가 주름잡고 있는 중저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경쟁 판도에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모델이라고 보시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